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화를 찾기 원하고 또한 그 보화를 찾으려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보화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고롭게 다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몰래 기뻐감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고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니까 그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값진 보화 진주의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원래 전쟁이 많았습니다. 도둑대가 또 습격으로 해오는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도둑대가 이제 습격해오면 사람들은 급히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고 그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피난할 때 몰래 보물을 밭속에 숨겨서 묻어두고 돌아온 후에 그 보물을 파내는 것입니다. 밭주인이 전쟁에서 만약에 죽었으면 그 묻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서 땅은 하나의 은행과 같았습니다.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고 했죠. 그것은 유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보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찾아서 갖게 되므로 행복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집,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3장에서 일곱 가지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때부터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그야말로 많이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시고 가신 이후는 성령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또 이제 천국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가지 비유들은 각각 나름대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룩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점진성, 그리고 천국 시민의 참 기쁨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은 임하시겠지만 오늘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시고 불신자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47년 2월 아랍 쪽에 속한 한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여리고 남쪽 13km 지점의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다니다가 무신과 절벽에 있는 많은 쿤남 동굴에 돌멩이를 던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신과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던진 돌이 갑자기 그 동굴 안으로 굴러 들어가다가 쨍그랑하면서 깨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여긴 소년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개의 항아리가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글이 쓰여 있고 아마포에 잘 쌓인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가죽을 잘라서 신발끈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두루마리 가치를 알았던 시리아 예루살렘 정교의 대주교가 5개를 샀고 후에
히브리대학교 수케닉이라는 교수가 세 개를 샀고 그의 아들 야딘은 대지기가 사들인 두루마리를 25만 불을 주고 다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인 유명한 사해사원입니다. BC 1세기 그리고 AD 1세기 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발견된 사해사본은 구약 성경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히브리 대학의 큰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양피지에 적힌 이사야서가 그 대학 성서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 두루마리를 잘라서 신발끈으로 사용하고 잤던 그 소녀에게 사해사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디다 쓰나, 잘라서 신발끈을 했으면 딱 좋겠다, 가죽이 튼튼하게 생겼다. 그 소녀는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냐 하면 또 같은 소리 하시는구만, 또 영적인 얘기 하시는구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뭐 다른 얘기 하십니까? 거기다 부수적으로 세상적인 축복도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또 영입니까? 목사님 또 영입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입니다. 대답은 영입니다. 그랬더니 또 영이군요. 영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천국, 믿음이 없는 사단은 그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부활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가 밭을 일구고 있을 때 무언가 그 밭속에 묵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봐보니까 밭속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는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농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밤에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나만 봤지, 나만 알지, 아무도 못 봤지. 그 밭을 빨리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아리를 다시 묶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당장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밭을 살 만한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진주 장사입니다. 좋은 진주를 사다가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구하기 어려운 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크고 좋은 진주를 그렇게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고 진주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 참 좋은 진주구나. 아니, 이 밭에 있는 부활을 봤기 때문에 남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봤습니다.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밭을 갈다가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는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밭에서 농부가 발견한 보물과 같고 진주 상인이 발견한 귀한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화는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 같아서 언제나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럴 때 고난당한다, 이렇게 고난당했다. 성경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다 원인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덮어두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언제 맨날 몇 시에 죽을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냥 대충 내가 내년이면 죽지 않을까? 읽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병원에서 또 뭐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또 대충 산다 계산할. 그러나 정확한 날짜,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비밀로 해 두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와서 완전히 가서 살기 전에는 천국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그다음부터 어떤 길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우리가 압니까?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상상 속에 또 간증 속에 그리고 알지만은 우리가 죽음에 그때부터 천국 가는 길,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알 수 없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은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반드시 천국이 있으므로 너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화는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찾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천국은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서 너 천국 가, 목을 매서 천국으로 이끄십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천국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지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00배의 열심을 맺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길가 같은 마음 갖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삶의 자기 운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또 그 다음에 이런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삶의 책임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자기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행복의 보물을 숨겨놓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니는데 높은 정상도 깊은 골짜기 바닷속도 골짜기도 아니고 이 보물을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일생 동안 한 번도 보화를 캐내지 못한 채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멋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삽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관련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또 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 돈이 없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듭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의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돈에 대해서 돈 가치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평창도 때 섬겼던 큰 교회,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작고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마음이 났나 봐요. 그러더니 아 여기 11조 한 장짜리가 이 교회는 없네, 우리 교회는 11조 한 장짜리가 있는데 없네, 그때 돈으로 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11조 천만 원, 1억이라는 얘기죠. 수입이 우리 교회는 한 장짜리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한 장짜리가 없네 말씀하신 다음에 부목사님을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 목사님 얼마 받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막 쫄피쫄피하니까 말해보라고. 아 제가 얼마를 받습니다. 할 수 없이 얼굴 빨개져서 대답을 하셨어요. 세워놓고 앉히질 않으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회사 올래? 우리 교회 올래?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가장자리 하나 줄게. 이거 받고 여기 있어? 물론 농담같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웃고 말았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교육자들의 사례금도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월급으로 환산해서 그걸 상상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이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내가 이러니도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냐, 내가 얼마나 담임 목사가 높은 자리에 나를 세워서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게 하느냐, 그 자존심 알아가지고 매일 자존심 상하면 얼굴 상하고 자존심 또 올려주면 얼굴 기분 좋고 이렇게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나의 부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와 척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석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말 잘 안 들을 때 그 엄마가 우리 아이는 옥석을 구별 못합니다. 특히 배우자 고를 때 옥석을 구별 못해서 속상하다 그랬죠. 좀 참하고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을 좀 그런 걸 며느리로 좀 데려오면 죽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완전히 안 그렇습니다. 외모 예쁜 것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조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옥과 도를 구별 못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 옥석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잣대로 살면 안 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석인지 돌인지 알아야 되고 독인지 오물인지 폭탄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인지도 모르고 마시고 폭탄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터져버리고 오물인지도 모르고 먹고서는 그 다음에 다 썩어버리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을 찾아낼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천국의 부활을 찾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부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 삼으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베드로에게 빌려달라 그러시고 육지에서 다시 한번 배를 좀 떼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요청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서 물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지나서 훤한 대낮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해서 그물을 그 다음에 그물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좀 환한 것을 좀 내려라. 어부 생활을 오래 했던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 고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반신반의도 아니고 아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안 믿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고기가 깊은 곳에서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말씀에 의지하고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죠. 너무나 많이 잡혀서 막 고기가 펄떡펄떡 튀고 난리가 나고 친구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그 다음에 와서 친구들에게 나는 두 배 잠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갑자기 잡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럽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던 자기의 상식과 자기 경험을 더 내세웠던 베드로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앞에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완전 삶의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시면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율법과 지식적인 것과 명예적인 것으로만 성공을 돼 있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듣고 거듭나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거듭나는이라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거듭난다는 건 좋은 건 알고 있거든요. 뭔가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죽었다가 우리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다시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귀하다고 느끼고 가장 갖고 싶었던 것,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이거 놓치면 절대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생명과 같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세상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 세계로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하늘나라의 부활을 숨겨놓은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은 곧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급하지 현실에 더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보배를 영원한 보배를 갖고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 생각하는 진주는 조개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 이 모래를 생명의 진액이 감싸 안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래가 진주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 자기 진액을 바르고 굴려서 아주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본래 조개 속에 없었던 것인데 이 환경을 거쳐서 보석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 속에서 태어난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각가지 여러 가지 보화가 담겨져 있는 종교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진주문으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열두 진주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건 무슨 뜻을 뜻합니까? 진주는 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며느리들한테 진주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주를 사줬습니다. 싸니까요. 싸니까요. 진주는 눈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것을 눈물로 그것을 어떻게 익어올라가 거기에 진열을 감싸고 감싸고 빛나는 천연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연단받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상처 속에서 태어난 교회에서 진주를 얻고 가장 귀한 보화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숨겨진 보화를 열심히 찾는 사람, 이 보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찾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화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찾는 사람에게 발견이 됩니다. 유대나라에서는 보물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그려놓은 지도가 있을 때 그 보화를 지도를 따라서 가서 보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가르쳐준 말이 전해져서 그것을 찾아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보화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화를 찾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가치관이 바뀐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현재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적으로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계층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권리 행세를 하며 함부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샀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또한 학문과 지식이 있고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가말리엘을 하는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했고 지식과 더불어 높은 명예가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것을 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부활을 발견한 후에는 이 모든 지식도 명예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좀 그랬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안다. 이렇게 뭐 비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배설물, 오물, 찌꺼기같이 여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구나 그는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 바뀌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보화가 어떤 것인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보화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값진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배 초석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로 내려갔던 바울이 어디 주일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강가로 갔다가 유대계 신자로서 또 주일이 되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 실업인은 자주 장사 루디아입니다. 바울도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 갔다가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는데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방성계에 뒷받침을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가 보아를 찾고 찾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아는 숨겨진 산삼을 캐듯이 캐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보화로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이상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나는 보화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그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또 형제들을 열심히 섬길 때에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하늘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넘치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갇힌 진주를 만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부활을 샀다는 말은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사려면 그 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것이죠. 밭의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생활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너무 원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한번 간다. 자식이 원하니까 한번 가준다는 것도 있고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딴 일이 있거나 바쁘면 아무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뒤로 미룹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그저 별일이 없으면 갑니다. 별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체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갑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두다 않으면 굶어 죽을 건데요. 아, 영적인 것을 두다 보면 돈은 언제 벌어요? 사람도 만나고 할 일도 많은데요 라고 하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살다 가다 보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만큼 정말로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캐내는 시간, 예배 이상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 삶에서 적당히 선택적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 내온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나의 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힘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재능을 투자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부활을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다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이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저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우리의 또 가진 보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 지사전 찬성 있죠. 참 좋은 가사. 그분도 그 작사한 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변화되어서 그것을 작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숨겨놓으신 부활을 다 찾아내 소유하심으로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하나님 결단과 또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헌신의 작정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우리가 더 마음 뺏길 때가 많이 있고 세상 것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 감춰놓으신 은혜들을 항상 구하고 사모하고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도록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 하여 그 은혜를 받고 그 영적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헛되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들이 사모하며 땅에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늘 노력하며 그것을 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헛된 것을 마음 뺏기지 말고 잘못된 생각하며 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